설명해도 되나요? 얘만 보면 이거 한글로 뭐라서 그럴까? 아, 그런 거 말고 한 글자. 여기는 우분의 기 하면 뭐 되지? 그러면 일단 원점 대칭일 것 같은데, 그 역함수 존재하는 거 보면 감소만 대입하는 것 같아. 맞죠? 확인 한번 해보자. F 프라임. 이거는 식을 생략하고 어디 적어놨더라? 마이너스에 얘 항상 양수고, 얘 양수고, 얘는 0될 수 있고 양수고, k 양수고, 그럼 전체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알수 있는 거, x에 0 대입하면 f'의 0은 0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긴 그릴 건데 0에서는 기울기가 0이 되도록, 그 다음에 감소만 하도록.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기준으로, 원래 역함수가 y는 x 기준인데 얘가 감소만 할 거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x 그려놓고 나서 기울기가 0 되도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다른 데서 교점이 어디 생기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느낌. 기함수니까. 맞나요? 역함수 그려보면 얘를 뒤집은 게 이쪽으로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함수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존재할 테고, 요 부분에 대한 역함수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존재할 테고.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교점이 알파가 되고, 여기에 교점이 삑사리 났네. 베타 되고, 이런 되고, 둘은 절대값이 같은 형태. 기함수니까. 자,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꼭 설명하면 저벨 소리 들리죠. 자,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 말고 다른데 교점 생길 수 있을까? 왜 하필 마이너스 x만 기준으로 잡을까? 계속 감소하는 함수 중에서는 유리함수 같은 거 보면 얘 계속 감소하잖아. 근데 여기는 역함수랑 어떻게? 교점이 무수히 많죠. 감소한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그건 아니죠. 물론 지금 조건은 기함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랑은 좀 다르지. 그래서 하는 말이야. 기함수 조건이 있을 때왜 y는 마이너스 k에서만 교점이 있어요? 이거?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죠. y는 x분의 1, xy 자리 바꾸면 x분의 1 그대로니까 요 전부다. 교점이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위에만 있는 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건데, 기함수 조건이 들어가면 왜 마이너스 x 여기만 존재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a,b가 있는데 a,b에서 fx랑 f 인버스의 교점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fa는 b죠. 그 다음에 f의 인버스 a도 b잖아. 이 점에서 역함수랑 fx랑 교점이라면, 그럼 얘는 f를 넘기게 되면 뭐가 되지? fb는 a가 되죠. 그럼 fb는 a가 되요는, fx는 a,b가 여기 있으면 y는 x에 대칭한 한이 정도? 요 정도의 b,a를 fx가 지나요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fx는 여기도 지나죠. 그 다음에 fx는 여기 지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함수 조건이 있으니까 fx는 어디도 지나겠다? 여기도 지나죠.
얘를 원점 대칭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b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fx가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이 둘을 지나려 그러면 증가 부분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모순이 생기겠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외에는 교점이 현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요 부분만 찾아볼 거면 뭐랑 비교를 해보자. fx랑 다다다다다 y는 마이너스 x랑 교점을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fx는 얘랑 마이너스 x랑 교점을 찾을 건데 0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파베타 궁금한 거니까 부호 바꾼 다음에 x 한 개 약분하고 부응 넘기게 되면 얘는 kx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1. 자, 얘 넘기면 k-1. 다시 넘기면 x제곱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는 불마 루트겠죠. 그 중에서 작은 걸 알파라고 하자 했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의 k-1분의 1인 거고 베타는 플러스 루트의 k-1분의 1이다. 일단 표현은 됐죠. 자, 그래서 알파베타는 이런 정도겠구나 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 이름이 없으니까 hx 해볼게요. hx는 f의 x-의 2베타 더하기 2알파다. 얘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f에다가 x-의 베타는 양수죠. 얘는 루트에 2만큼 땡긴 거고 얘는 알파 자체가 음수니까 루트에 마이너스 2만큼 땡긴 거죠. 그럼 루트 분의 2라는 양수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2만큼 아래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fx 이 그림 생각을 해서 아주 작게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fx는 마이너스 x 기준으로 얘랑 알파랑 베타 fx는 이렇게 fx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hx 한번 그려볼게요. 에펙스는 여기 있었어 원래. 땅땅땅땅땅땅땅. 여기가 베타입니다. 얘는 2베타고 얘는 3베타고 얘는 알파고 2알파고 3알파고. 자, 요 점선으로 그려진 거를 얼마만큼? 얘가 2베타니까 두 칸 두 칸이잖아. 오른쪽 두 칸 아래 두 칸으로 당기세요, 이제. 맞죠? 그러면 이 점선을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땡기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가 이상하네. 존재하겠죠. 여기 뒤에 더 있을 겁니다. 안 그렸을 뿐이에요. 얘가 뭐다? h죠. 2베타 마이너스 2베타인 점 다다다다. 자, 얘가 있어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얘 h에 대해서 역함수는 그냥 그리면 되죠. 역함수 어디 지날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지나고 얘를 뒤집을 겁니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이거 노란색 거꾸로 하면 얘를 되잖아. y는 x에 대해서 뒤집으면 얘가 뭐가 되겠다? gx죠. 여기서 문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이 f'의 베타랑 2의 g'의 알파랑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f'의 베타는
여기서 보면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니까 베타 기울기는 이 기울기 물어보죠. 얘가 좌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역함수에서 알파에서 기울기는 여기 물어보는 거지. 이 기울기잖아. 이 기울기랑 뒤집어서 생각한 이 기울기는 무슨 관계 있을까? 얘가 눈으로 볼 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얘는 눈으로 볼 때, 마이너스 3으로 보이잖아. 저거 보면 알겠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역수 관계 있죠. 그러면, G'의 알파에 대해서, 얘랑 얘는 무슨 관계인지다 보니까, G'의 알파, 요 부분만 다시 적어보면, G'의 알파는 역수다. 뭐에 대한? H? H'의 베타에 대한 역수죠.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로 갈 이유는 없죠. 이 기울기는 뭐랑 같냐 그러면 얘랑 같을 테니까. 얘를 평행이동한 게 얘니까. 얘를 평행이동한 게 얘고. 이거랑 같죠? 얘는 뭐랑 같아? 얘랑 같잖아. 기함수니까. 그러면 H'의 베타 대신에 뭐라고 적을까? 요로 먼저 가서 한번 적어보면 얘는 F'의 알파의 이거랑 같고 얘는 F'의 베타의 1하고도 같은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러면 얘랑 요거 두 배한 거랑 같아요가 지금 힌트거든. 맞잖아. 그러면 적어보면 F'의 베타는 F'의 베타의 2가 되고 넘기면 제곱이 2죠. 이거 기울기 뭐로 보입니까? 음수죠. 프라임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F'의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 그러면 베타는 여기 루트로 씩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식도 여기 있죠.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F'의 베타는 마이너스에 x 자리에다가 루트분의 1 적을 겁니다. 제곱, 아, 전부 다 제곱이니까 얘는 k-1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 k 얘는 루트 제곱했으니까 k-1분의 1의 더하기 3의 그다음 여기는 k-1분의 1 맞죠? 예, 정리해보면 여기 분모 통분하면 k-2개 두 개, 약분 약분 얘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에 여기서 k 나오고 약분하고 3k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얘가 뭐가 되도록?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없애고 k 넘기고 정리해보면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 유리화를 하면 7분의 6 더하기 2루트 2. 얘가 최종적인 답이다. 방금 질문의 부연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x 좌표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알파라고 하자 했고, 제일 큰걸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fx가 그린 거 내가 임의로 그린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제일 작은 게 알파가 여기 오도록 하고 만약에 함수가 이런 정도로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른 데서 교점이 생길 수가 있지만 마지막 부분의 움직임은 여기랑 여기가 지금 중간에가 이렇게 뭐 울룩불룩 하든 말든 이 부분에 여기 이 부분의 움직임이랑 이거는 마찬가지 아니겠냐라는 얘를 뒤집어서 그려도 얘를 기함수로 뒤집어서 울룩, 불룩 이렇게 그려도 요 부분의 움직임이랑 요 부분의 움직임이랑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생겼다. 교점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 확인 안 해볼 거 아니야. 제일 마지막 것만 알파벳을 하자라고 했지.
같다는 조건 없으면 못 구하겠지. 알파베타는 일단 끝점이다. 중간에 교점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끝에 거에 대한 움직임을 생각하면 기함수니까 얘랑 얘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성질을 여기서 계속 쓰고 있는 거지. 중간에 교점이 있든 말든 그건 상관없잖아. 그렇겠죠. 얘가 m이 되면 얘가 m이 되면 얘가 m이 되면 얘는 n분의 1. 반대로 얘가 m이 되면 얘는 n분의 1. 그 관계만 쓸 거기 때문에 중간에 교점이 더 있든 말든 그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 그래서 아마 제일 작은, 제일 큰 거 두 개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까?